다채로운 체험과 함께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축제 현장. 이곳의 주인공들은 청소년들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가 열렸는데요. 정운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26일 양주시 하늘물공원 한국청소년육성회 양주시 지부가 양주시와 함께 청소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육성회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힘껏 뛰놀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여기서 끼를 발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 봉사자들의 손길은 바쁩니다. 어울림 마당을 통해서 다양한 성격 검사를 진행을 하고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우울증 검사, 체험을 통해서 본인들의 마음이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토닥여주는 곳, 나만의 모습을 찾아보는 부스에는 많은 청소년들로 북적입니다.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우울증, 불안, 아니면 ADHD 이렇게 질환이 있는 친구들을 상담도 도와주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목공놀이, 캘리그라피, 게임, 법률로 상담해주는 곳 등 체험 부스도 다양합니다. 변호사님을 처음 만나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셨었고 정말 기뻤어요. 선생님과 상담해서 네, 참 좋았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무대 위에서는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무대 진행도 청소년들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해 친구들과 어른들은 그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을 위한 행사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그 기드렁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늘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사고하고 표현하고 즐기는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어른들은 뿌듯함과 더불어 더 큰 책임을 느낍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